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한번 통과시킨 법안을 5시간 반쯤 뒤에 다시 의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된 과정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해서 월권이란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9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원장한테 회의 진행 권한을 넘겨받은 여당 간사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립니다. 회사 일정 63항부터 65항까지 가결해서 선포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표결할 때 자리에 있었던 한국당 장재현 의원이 2시간여 뒤 이런 발언을 합니다. 저는 현안질의만 하고 마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가결이 됐나 봐요. 표결할 때 계셨잖아. 여기서 거꾸로 돌리는 게 말이 돼요? 그날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당 의원총회에 가는 바람에 오전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는데 뒤늦게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은 회의 진행권을 넘기면서 대체복무법안 통과를 전화로 동의한 상태였습니다. 오전에 의결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재의결 조건인 명백한 착오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의결해선 안 된다는 반대가 있었지만 그동안은 저희가 이렇게 한 사례가 없었고 저는 지금 납득이 가지를 않고요. 한국당이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 대체복무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 자격 중 인권 분야 5년 이상 경력을 10년 이상으로 고쳐 법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넘긴 법안을 이른바 체계작구 심사권을 내세워 고칠 때마다 월권이란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한번 통과된 법안을 당일 다시 의결하는 나쁜 선례까지 만들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